월화 특별 기획 드라마 부문 우수 연기상 남자 수상자는 2019 MBC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 월화 특별 기획 드라마 남자 부문 수상자는 건법남녀 시즌2 오만석 씨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2019 MBC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 월화 특별 기획 드라마 여자 부문 특별 근로 감독관 조정풍의 박세영 씨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오만석 씨, 박세영 씨 축하드립니다. 네, 오만석 씨는 건법남녀 시즌2에서 끈질긴 근성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유능한 검사 역을 맡아 마지막까지 극을 이끌며 맹활약을 펼치셨습니다. 네, 박세영 씨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석 씨의 수상 소감을 들어봅니다. 진짜 떨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화면에 갑자기 신동대의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2005년도에 그 시상식 자리에 신인상 후보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물론 수상은 당연히 못했고요.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정확히 14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돼서 더없이 행복하고 값진 한 해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건법남녀라는 작품을 하게 된 게 저한테 큰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시즌1 때 갑자기 하루 전에 연락이 와서 촬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드라마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시즌2까지 그리고 시즌3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기회를 주신 노도철 감독님과 민지은 작가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희 좋은 사람 컴퍼니 식구들에게도 너무 고생한다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건법남녀의 저희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주진모 선배님, 또 박준규 선배님, 그리고 안석환 선배님, 홍서준 선배님, 송영규 선배님, 김영웅 형 뭐 이런 분들이 더 값지게 더 이 드라마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네.